드디어 그가 여러분 앞에 찾아옵니다. 김천의 자랑, 김천의 위인, 김천의 랜드마크, 소리길의 주인공, 그가 왔습니다. 여러분 누구죠? 누구예요? 그야말로 금이 환영. 이 단어에 태클을 걸 사람은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저 하늘의 별보다 존재만으로 반짝반짝을 넘어 번쩍번쩍 빛나는 우리의 별님. 여러분과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김천! 고생 많으십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얼굴 뵙고 나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고 여러분들 오늘 만나 뵈서 영광입니다. 김호중입니다. 반갑습니다. 야, 이렇게 보시면은 감회도 남다르실 것 같고요. 네, 얼마 만에 오신 거죠, 김천을? 사실 뭐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네. 뭐 늘 지나가다가 경부고속도로 타고 올라가다 보면 뭐 목적지는 서울이지만 꼭 이곳에 들려서 요 근처에 보면 이제 참 맛있는 게 많거든요. 많죠. 특히나 요 동네가 이제 제가 여기 김천예술고등학교 22회 졸업생입니다. 예예. 예. 그래서 요 앞에 보면 이제 분식집도 맛있는 게 많고 뭐 자꾸 먹는 걸로 이야기가 나다 보니까 얼마 만에 왔는 질문을 대기실에 있는 거 계속 먹는 얘기만 해가지고 정신하겠지. 그만큼 네. 김천을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졌어요. 맞습니다. 진짜. 뭐 오래 내지 뭐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늘 언제나 와도 참 마음이 참 후곤하고 그리고 항상 기댈 수 있는 곳이 곧 김천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요즘 네. 아시는 것처럼 호중씨 미국도 다녀오고요. 정말 하루하루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데도 이 김천에서 하는 신바라 행복 콘서트는 내가 꼭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와야죠. 무조건 와야죠. 사실 네. 이틀 전에 제가 이제 귀국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귀국하고 아직까지 시차가 안 맞아가지고 새벽 3시만 되면 눈이 떠져요. 근데 그만큼 오늘 이 밤을 기다렸습니다. 기다렸고 사실 제가 이제 그 미스터트롯 나오고 나서 김천에서 하는 공연은 이번이 3년 만에 처음입니다.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네, 그래서 더욱더 오늘 좀 마음가짐도 좀 새롭기도 하고 그리고 이곳에서 꼭 여러분들을 만나서 참 노래도 좀 전해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신바람 콘서트는 처음 이 이야기 들어왔을 때부터 무조건 가야 된다라고 그렇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3년 만에 처음 오는 거라 더 의미 있고 그렇지만 뉴욕 공연하고 이렇게 이틀밖에 차이 안 날지는 상상도 못했어요. 어쨌든 좋지 않습니까? 너무 그렇죠? 좋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그만큼 열정을 갖고 또 호중씨가 오셨습니다. 또 김천에 왔으니까 우리가 소리끼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어떠셨어요? 김호중 소리끼리 생겼다 했을 때 사실 그 길이 어떻게 보면 저한테 조금 아픔도 있는 길이거든요. 사실은 이제 그 길이 지금은 이렇게 굉장히 아름답고 이제 저에 대해서 이야기들도 있고 노래 가사말도 이렇게 적어놓고 참 저의 학창시절 이렇게 추억하면서 또 기념으로 해놓은 그 김호중 소리길인데 그때는 참 이 꿈이 제가 꾸고 있는 이 꿈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는
때는 사실 걱정이 더 많았던 그렇겠죠.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렇지만 제가 이제 좋아하는 말 중에 이제 그 앙드레 말로라고 꿈을 꾸는 사람 언젠간 그 꿈을 닮아간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참 첫날에 제가 소리길 왔을 때는 조금 울었습니다. 뭐 많이는 안 울고 조금 우리 그 은사님도 생각이 나고 그리고 참 고마운 저희 어떻게 보면 제2의 꿈을 다시 한번 도전하게 만들어준 학교가 바로 이곳 김천예술고등학교거든요. 그래서 그 길을 다니면서 노래 연습도 좀 많이 했었던 기억이 나고 그리고 연화지에 앉아가지고 제 그 벤치에 그 동상이 하나 있더라고요. 예, 맞아요. 예, 그 자리를 그대로 앉아가지고 거기서 자두도 먹고 예. 또 포도도 먹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우리 아리스 분들은 아마 김호중이라는 꿈을 같이 꾸고 있기 때문에 호중 씨의 이런 선한 면을 닮아가는 게 아닌가 또 그런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 또. 네, 너무 예. 감사합니다. 사실 이 가수라는 직업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만들어주신 그 가수라는 제 직업을 만들어주셨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사실 조금 어두운 곳, 뭐 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은 누구보다 먼저 앞서가지고 이 세상의 선행을 보여주시는 분들이 바로 저의 팬들인 아리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제가 뭐 잘하기보다는 좀 열심히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늘 하루하루 이렇게 새기면서 살고 있습니다. 네. 네. 오랜만에 또 김천 와가지고 무대로 찾아뵙고 있잖아요. 네. 네. 전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사실 코로나가 정말 전 세계뿐만이 아니라 뭐 전 세계까지 갈 필요는 없습니다. 뭐 지금 당장 우리가 모든 사람이 겪었던 참 힘들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렇게 네. 모여서 행사를 할 거라는 것도 굉장히 희박했던 적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기억에. 그렇지만 오늘 참 이 자리에 날씨는 조금 춥지만은 오늘 이 밤을 여러분들과 함께 좋은 추억을 또 쌓을 생각을 하니까 너무나도 또 기분이 좋고 그리고 이 자리를 정말 가득 채워주신 우리 김천 시민분들과 그리고 우리 아리스들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잘 오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기다리시는 우리 별님의 다음 무대도 만나봐야겠죠? 네. 소개해 주시죠. 지금의 제가 학창시절에 저를 다시 만난다면 꼭 이 곡 가사처럼 이 메시지를 그때의 호중이에게 던져주고 싶습니다. 지금의 호중이가 그때의 호중이에게 네. 때가 되면 돌아보면 또 웃는 날이 오고 아하. 가족 사진 한번 보면서 힘은 한번 내보자 라는 메시지를 가진 그런 곡이 있습니다. 따뜻한 곡이죠. 네. 때라는 곡 두 번째 곡으로 여러분들에게 선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큰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박수! 눈을 펴도 가족 사진 보면 입을 내야지 바람 콘서트에 오면서 맨 앞줄에 앉아 계신 분들은 아침부터 오셔가지고 기다리셨다고 하더라고요. 야,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아이고 아침부터 오셨으면은 맛있는 거 많이 잡수셨겠네요. 사실 사실 이곳은 이곳 김천은 여러분들이 김천 하면은 조금 소도시이기도 하고 가까운데 또 큰 도시로 보면은 뭐 대구도 있고 조금만 위로 올라가면 대전도 있고 이러는데 사실 김천이 굉장히 살기 좋은 도시입니다. 왜냐하면 김천이 대한민국의 거의 중심이기 때문에 밑으로 가도 3시간 위로 가도 3시간 아주 복받은 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 아마 우리 김천 시민분들 말고 다른 타 지역에서 이렇게 오늘 혹은 아니면 또 추후에 김천 여행을 또 계획 중이신 분은 정말 좋은 곳이 곳곳에 숨겨져 있는 곳이 많고 또 그리고 제가 아까 김성근 아나운서님과 또 대화 나눴던 것처럼 맛있는 게 아주 많은 곳입니다. 제가 이 학교에 와서 참 딴 거는 뭐 조금 잃었을 수도 있겠지만 살은 안 잃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이곳에 가면 저기 직지사 쪽에 가면은 또 맛있는 한정식 하는 데도 있고 또 지레 가면은 또 지레도 이 고추장 불고기 하고 뭐 하여튼 뭐 진짜 전부 다 맛있는 게 정말 천지로 이 먹거리가 풍부하고 그리고 아주 김천은 또 조경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차를 타고 오늘 아침에나 낮에 오신 분들도 아 참 아름다운 도시고 매력이 있는 정말 도시구나 라고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곡은 오늘 내려오면서 아 내가 이 김천에 3년 만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고맙소 부를 때 우리 은사님 뵈러 왔었던 그때가 어떻게 보면은 공식적인 건데 아, 참 그때 기억을 좀 더듬어서 어떤 곡을 좀 전해드리면 좋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곡을 선물 드리러 왔습니다. 왜냐하면 학교 다닐 때 굉장히 많이 불렀던 곡입니다. 다음 곡으로 전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향한 사랑이라는 곡이었습니다. 아, 제가 학교 다니면서도 참 정말로 많이 부르고 좋아했던 그 곡인데 우리 학교도 여기 보일 텐데 이 밤이 어두워가지고 잘 안 보이는지 저희 학교가 굉장히 커졌거든요. 그래가지고 전국에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서울에 콩쿨 대회 나가면은 니 어느 학교에서 왔나 이러면 저 김천예고에서 왔는데 이러면 김천이 어디고 그랬는데 요새는 김천예고라 그러면은 뭐 저기 뭐 저 38선 너머로는 모르겠지만 38선 아래로는 김천예고를 모르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더라. 아 여러분들 덕입니다. 이곳에 가끔가다 이렇게 올라가다가 혹은 내려가다가 김천은 제가 꼭 항상 섭니다. 서가지고 학교도 둘러보고 마음이 조금 좀 갑갑하고 조금 속상할 때는 연화지에 앉아서 가만히 한 몇 시간도 있어본 적도 있고 근데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참 다행입니다. 저 정도의 등치면은 웬만하면 다 아실 텐데 어디 동네 사람인가 보다 싶어가지고 아니면은 혹시 알아도 일부러 아 좀 생각하는데 좀 놔둬야 되겠다 싶어서 그러셨는지 뭐 그건 제 상상에 맡기겠습니다만은 늘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너무 감사해서 오늘 고맙소라는 곡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려고 들고 왔습니다. 김천에서는 사실 처음 전해드리는 곡입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김호준
아닌 것 같습니다. 아, 참 딴 거는 몰라도 아, 열심히 살아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좀 새겨주시는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얼마나 추우시겠어요 지금. 노래가 사실 이게 춤추고 일하는 노래가 잘 없습니다. 그래 앞으로 나는 저는 이제 저 한혜진 선배님이나 잔디 선배님 앞에 이제 내가 노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거기 신나게 이렇게 춤추시고 나가고 이제 땀 다 식어가지고 나와가지고 고맙소 이러는데 추워가지고 뭐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인자 마지막 곡입니다. 아, 오늘 함께 해준 저희 신바로 콘서트를 함께 해준 우리 가수분들에게도 정말 오늘 아까 뒤에서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은 참 서로가 서로에게 또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같이 내려오니까 또 그런 시간이 된 것 같고 무엇보다 참 뒤에 있으면서 오늘 김천 시민분들 정말 무대 매너 짱이더라라고 제가 수도 없이 들어서 아까 연기 형이 올라오 딱 제가 올라가기 전에 야 오늘은 걱정 말아라 뭐 네가 아 뭐 팝송을 불러도 오늘 박수 소리 많이 나올 게다 이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아 이거 오늘 그러면은 분위기 보니까는 또 걱정은 또 안 해도 되겠구나 생각해서 마지막 곡으로 여러분들에게 들고 온 곡은 참 이런 세상을 아직까지는 제가 다 느껴보진 못했지만은 적어도 제가 미스터 트롯이라는 프로그램이 나오고 오늘 현재 이 시간까지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참 고마운 사람들에게 정말 우리 가족들에게 제가 쓴 그런 가사와 곡이 있습니다. 빛이 나는 사람이라는 곡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곡으로 선물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여러분 앞으로 더 정말 많은 분들에게 서로가 서로에게 빛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 세상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추운 날씨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가 긴 밤을 사랑해도 영원한 사랑으로 김호중 씨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제가 올라왔다는 거는 사실 공연이 끝나고 그쵸? 이제 클로즈 멘트를 한다는 건데 한 곡 더 할까요? 그럴까요? 네! 또 호중 씨만 모시면은 여러분 서운하시니까 그러면은 모르겠다. 오늘 나오신 우리 가수분들을 다 한번 무대 위로 모셔보겠습니다. 나와! 나오세요! 나오세요! 네! 다 나오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죠. 네 여러분 또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 든든합니다. 여러분께 오늘 정말 행복한 시간을 만들어줬던 모든 전 출연자들 함께 무대 위로 올라와 있고요. 네, 그냥 주변 돼요. 네, 오랜만에 코로나19가 끝나고 여러분과 함께 직접 대면을 해서 더 뜻깊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이 행복한 순간 여러분 인생의 한 페이지로 곱게 남기시길 바라겠고요. 여러분과 김천시의 행복한 내일을 위해 더 힘차게 떠나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여행을 떠나요 같이 불러볼 건데요. 같이 해줄 수 있으시죠? 네!
마지막까지 여러분 행복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고요. 진행은 김성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 신바람 여행 갑니다. 출발! 여러분 마지막 곡입니다. 머리로 박수! 마지막으로 잠깐 양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오늘 이 무대를 이제 마련하기 위해서 좀 많이 수고하신 분 세 분이 있어요. 이제 그분을 좀 무대로 모셔가지고 기념 촬영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럼 이 자리를 위해서 가장 많은 수고를 해주신 세 분 무대 위로 모셔보겠습니다. 올라오십시오.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박수로 네. 보내주세요. 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가운데로. 반갑습니다. 네. 아. 네, 우리 시장님. 네, 우리 시장님과. 네, 시장님. 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네. 하나, 둘, 셋, 경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시민 여러분, 아리스 회원 여러분, 잘 오셨습니까? 네. 오늘 이 에너지를 우리 김천 발전에, 대한민국 발전에 이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민 여러분, 아리세 회원 여러분 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김천을이라고 외치면 다 같이 위하여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김천을 위하여.